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아, 이제 말하기가 입 아플 정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7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3조 7천억 원을 팔아치우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 각가지 이유를 붙여서 설명은 해드리는데 저는 설명하면서도 좀 갸우뚱합니다.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고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지금까지 상황은 너무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 좀 답답하네요. 아, 오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외국인들 그냥 TV나 옷 사지 말고 우리 시장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뭐 외국인 매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또 우리의 맞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김진영 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가서 예. 주임님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네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오늘의 인기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종목 가운데서는 눈에 띄는 것들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오히려 뉴스가 있은 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SK 케미칼도 있고 또 NHA하고 그 네오비즈 이것도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노란색 빼고 흰색 종목 중에서 뭐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 한국 화장품이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주목해 볼만 하고요. 그다음 UN젤도 좀 최근에 펭수 관련해서 그쵸.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관심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튜브에도 펭수 경제 효과 얼마나 된다 뭐 얘기 엄청 나오더라고요. 관련해서 UN젤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가운데서 안신앵커의 원픽은 오늘은 어떤 게 선정됐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안신앵커. 네, 시장의 짙은 하락세에도 고개를 들고 있는 화장품주 오늘 인기 검색어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동반 강세가 있었죠. 장중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랐고요.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대형주 아모레퍼시픽도 고점이지만 4.18%까지 올랐습니다. 이 중 뭘 고를까 고민되시죠. 그 고민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급등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첫 방문이라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신호탄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을 방문한 중국 포상관광 단체 추이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9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3년째 침체됐던 포상관광 이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떤 종목으로 좁혀봐야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증권사 상향 조정이 나왔었던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로서의 면모를 뽐낼 수 있을까요? 증권사 리포트 내용 봤더니 럭셔리와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주의할 점도 있었습니다.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매출 감소나 홍콩 부진 영향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엇갈린 상반된 의견을 썼는데요. 게다가 증권사 목표치 평균치를 고려해봤을 때도 이제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8월 저점을 찍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찰나인데
이제 13% 정도 남았습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아모레퍼시픽 다른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 강세를 유지하는 반면 지금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중소형 화장품주가 대안이 될까요? 오늘도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안신 앵커의 원픽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뭐 화장품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는 건 좋은 소식이겠으나 이제 그 방한으로 한한령 해제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오늘은 화장품주 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우선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중국 외교 장관인 그 왕이 부장관이 일단 국내 방한 이슈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제 확정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정된 만큼 이번에 왕이 장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진핑 주석까지 좀 내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포함돼서 좀 더 높이 좀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단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중 관계 악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홍콩 시위 등으로 인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4년 동안 좀 시장 한국 시장 전방에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정적인 좀 시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부터 현재 국내에는 중국향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 폭이 이제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2020년에는 다시 한국 화장품 섹터에서 성장성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회복 구간을 좀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가장 좀 성장, 그러니까 가장 이 성장세의 흐름을 좀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현재 그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수출 중량 좀 감소세지만 수출액은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화장품이 전자 저가에서 좀 고급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설화수나 라네즈 같은 고급화 브랜드가 점차 증가 판매가 증가되다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있다고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뉴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만 보더라도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은 0.5% 약세 구간이고요.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의견 자체나 설명 자체는 좀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먼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목표가는 뭐 현재로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만 원 정도로 네,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7만 5천 원 정도로 네, 손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 23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외치는 순간 이제 띵동 지우기 네.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흐름 봤을 때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흐름이 더 좋은 건 중소형 화장품주로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 의견 받고요. 묻고 더블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 안에서 탑픽 있으신가요? 네, 중소형 화장품 주의 중에 탑픽을 좀 고르자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전 한국 화장품을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가격 싶습니다. 가격 급등 부담감에도요? 네, 가격이 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화장품 관련 주들은 대부분 좀 저가 구간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추세인데 그중에 이제 약간 중저가, 그러니까 좀 작은 업체 중에서는 지금 한국 화장품이 가장 좀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온 상태고 어쨌든 이 거래량이 터져준다는 거는 그다음 충분히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이후에 만약 화장품 섹터에서 더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경우엔 한국 화장품 쪽으로 아무래도 거래 물량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가격 전략도 그러면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 화장품 일단 투자 단기적으로는 좀 목표가 한 13,000원
13,000원? 네, 13,000원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손절가는 일단 만 원 정도로 보시고 그 이해 밑으로 이제 좀 하락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 한번 하시는 게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만 원 정도에서 손절하시는 걸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주임님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제 생각보다는 더 높게 나왔어요. 13,000원, 손절가 만 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삼성출판사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급등을 하고 있고 뉴스가 나왔죠. 아기상어 뭐 어마어마합니다. 빌보드 재진입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넷플릭스에서도 아기상어 뭐 시리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다가 지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7.9%로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삼성출판사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 뉴스는 좋은데 뭔가 우리 손을 떠난 듯한 종목 흐름인 것 같아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아기상어에 대한 그런 기대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빌보드 재진입 소식이 좀 이렇게 많이 주가 상승을 좀 오늘 보여준 거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의 좀 일시적인 그 급등과 그다음 지금 하락 전환은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시면 기관과 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차익 실현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많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좀 장이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지금 중소형 주는 아무래도 이 장의 흐름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오늘 뭐 네, 통계청에 나온 그런 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래도 더 이 기존에 좀 빠질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이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우선 매수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더 여기서 어제 오른 이후에 오늘 만약 더 이제 상한가가 나오던가 하면 더 높이 올렸으면 살짝 들어가시기 좀 부담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빠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그다음 손절가는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이상한 게 있었나 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아니 아기상어 인기가 5, 6년 동안 이어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인기 대비 썩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뭐 넷플릭스 탑재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호재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날카롭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목표가를 아주 높이 바라보기보다는 예. 이러한 단기적 이슈를 통한 이런 급등 좀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 삼성출판사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이런 넷플릭스 뭐 방영 기대, 그다음 뭐 빌보드 재진입 소식과 같은 좀 특별한 이렇게 단기적 이슈를 좀 보시고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더 급등해서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 3만 원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네, 좀 낮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예. 이러한 좀 넷플릭스나 같은 대형 뭐 OTT 업체 쪽으로 이게 예. 상영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분명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높이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3만 원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충분히 여기서 지금 2만 5천 원 선에서 예. 2만 2천 원 선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3만 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한가 두 번은 해야 가는 그런 예 위치라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3만 원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 원두커피 수입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네. 오늘장에서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한국 맥널티는 일단 아시다시피 그런 게 원두와 커피 콩을 이제 가공하고 납품하고 수입하는 업체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가장 큰 급등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어제 나왔던 이제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아무래도 가장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무상증자를 하면 이 회사에 있는 잉여금을 좀 자본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회계상 과정인데
이렇게 자본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단 주주가치 제고와 같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자본금 증가를 하면 좀 배당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일단 유동성 공급의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국 맥널티는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수가 한 300주 정도로 300주 정도로 굉장히 좀 유동성, 유통되는 주식 전체 수가 300주밖에 안 된다고요? 예. 아, 300만 주. 예. 그렇죠. 300만 주겠죠. 300만 주입니다. 300만 주. 300만 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은 유통 수를 주식 수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주당 1주를 무상증자하는 현재 이슈가 이번에 이러한 좀 적은 유통 주식 수를 좀 더 거래량을 높여서 많이 거래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그 얘기 듣고 제가 다 사버릴 뻔했습니다. 예. 최대 지주 될 뻔. 한국 맥널티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투자 의견과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투자 의견은 먼저 매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목표가 한 16,000원에서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무상증자란 이슈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이슈는 아니고 일단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좀 이런 회사의 그런 전망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한국 맥널티라는 회사 자체가 커피 사업을 하는데 현재 커피 시장이 굉장히 좀 국내에서 경쟁 심화로 사실 뭐 거의 포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장기적 회사의 전망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무상증자 이슈에 따른 상승을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주 배정의 그 기준일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뭐 권리락은 12월 1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는 좀 약간 상승을 보고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렇게 좀 이익을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 한국 맥널티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김진영 주임 그리고 안신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